서울시청은 김예능 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매치 시작이 됐습니다. 야, 시작부터 강한 공격 1대1입니다. 받았어요. 아, 결국은 동작을 이승준 선수가 취했어요. 네. 이승준 이번 바로 공격으로 이어가죠. 지금 서로 플레이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승준 다시 한번 때립니다. 성공해요. 네. 김양현 선수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자, 더 깊숙. 3대4 한 점 차. 이승준 박 이번엔 어. 야, 그러나 이번엔 어, 이승준 5대6 다시 이승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깎고 있습니다. 강한 자, 이승준 아, 이번에 깎는 게 그렇죠. 좋습니다. 자, 서서 이제 아. 자, 이승준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엔 포사이드 킵스 어려웠습니다. 9대 8. 그러나 이승준 앞서 있어요. 바로 동점으로 갑니다. 보입니다. 나인홀. 아, 역습. 그러나 밖으로 날려버렸습니다. 테놀 지우스입니다. 이번엔 정확하게 꽃대 11 게임 포인트 이승준 나갔습니다. 11홀. 네, 12대 11 엣지. 이승준 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첫 번째 게임 13대 13 이승준 공격 시작하자마자 공격. 아! 롱피플로 안 하고요. 네, 맞습니다. 순간 달려오면서 어떻게 그런 순발력이 나왔는지요. 강하게 랠리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게 만드는 김양현 선수입니다. 자, 그러나 네, 여기서 또한 오늘 또 점검을 하기 위해서 두 경기를 뛰게 하는 하트철 감독의 작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원경 선수 두 포인트 뒤져 있습니다. 먼저 선제공 4대2 서브 득점까지 이승준 선수가 따냈었습니다. 아, 받지 못하는군요. 벗어나는군요. 자, 서브 득점 시도를 본인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더 그 호흡이 유지되는 게 아닐까요? 아, 그렇나요? 자, 이번에도요. 네, 넘기지 못 걸림 손을 넘길 수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 이승준.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